물질적 풍요를 1위로 뽑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삶의 질 그리고 본인의 뭐 어떤 그런 그거를 올리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나라별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로 그렇군요. 찍었대요. 어, 다른 나라는요? 가족. 가족. 네, 가족 사랑하는 사람. 건강. 뭐, 네, 그런 거를 위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한국이 돈 있으면 천국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분명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 뭐 배달이라든가, 네. 끝나죠. 그리고 뭐 행정 처리 같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뭔가 인터넷으로 까딱까딱하면 다 되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뭐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3개월 걸려요. 우편에 뭐에 뭐 엄청 힘들고 유럽 쪽도 뭐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 하나 고장 나면은 그거 수리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막 이런 뭐 악명 높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돈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인권이라든가 혹은 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보다 그런 경제적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에 돈으로 안 되는 일 없어. 약간 이런 게 가장 많이 통용되는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서비스업이 극단적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거는 돈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쪽에 조금 더 뭔가 목매달게 되지 않을까. 내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왜냐면 돈을 주고도 안 되는 일이 예를 들면 많으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배달을 하고 싶어도 뭐 배달 시킬 데가 없어. 오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24시간 하는 가게도 없어. 그러면은 그렇지.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 돈을 더 주면은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체념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텐데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진짜로 거기에 비례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이 맞는 들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거기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에서 그걸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도 맞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도.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질을 높이는 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실은 돈이기 때문에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돈으로 가족을 지킨다라는 게 이 통용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나는 돈보단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족인데 가족. 우리나라에는 가족을 지키려고 해도 돈 사랑하는 그렇지. 사람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도 돈 자식 그렇죠. 뭐 다 돈이니까 결국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게 돈이 된 게 그렇죠. 아닌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또 일견 이해가 가면서도 되게 슬픈 얘기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편리하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진실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다라는 얘기가 참 씁쓸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말이 맞긴 하거든요. 치안도 좋죠. 사람들도 친절하죠. 뭐 너무너무 편리하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사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살기 진짜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을 때 상대적 박탈감도 너무나 그렇죠.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만 그 어떤 SNS나 이런 쪽에다가 자꾸만 뭔가 내가 갖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그런 과시오. 것들도 점점 더 생기는 게 아닌가. 그게 가치가 너무 많이 부여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냥 변질이 좀 덜 되면 좋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뭐 기타도 비싼 기타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네. 아무리 비싼 기타를 산다고 하더라도 연주력, 그렇죠. 음악성 이런 그렇죠. 것들을 돈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좋은 기타로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야 무슨 프로가 그런 기타 갖고 다녀? 이런 마인드도 맞아요. 이런 마인드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마인드가 아닌가. 그게
뭐랄까 그냥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좀 줄여야지 좀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싼 기타를 합니다만은 이번 시간 938만 원, 다음 시간 1096만 원 이런 기타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시작한 것도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배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기타를 사는 게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음흠. 그리고 여기에 쓰는 돈만큼 나의 음악이 비례해서 발전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싼 기타를 사기 전에는 내가 진짜로 지금 이 소비가 의미가 있는 소비인가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이게 그런 거 비싼 악기를 산다라는 게 무조건 합리적인 선택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너무 다른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걸 반드시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가치가 만약에 타당하다 그러면 저는 응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좋은 기타 소리를 들으면 내가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연습도 즐겁긴 해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가치관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샀는데 나의 나머지 삶의 질이 모두 떨어진다 이런 잘못된 선택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네.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니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착해요. 돈이 필요하다인 거잖아요. 나는 네, 그냥 돈이 좋아서 돈이 이리가 아닌 거잖아.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그냥 핸드폰 지갑 놔두고 딴 데 가도 안 들고 가는 거 돈이 우리는 돈이 짱이야 다 들고 가지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뭐 K 양심이 아니고 KCCTV라는 말도 있겠는데. 뭐 아름답게 갑시다. 아름답게. 심성 자체는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인 거니까 우리가 뭐 기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뭐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 이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매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지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이 돈은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높아. 938만원. 네, 914가 이제 900만원대. 다음 시간 914는 혼두란 루즈든데 아예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뉴 900 시리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914를 살펴보면요. 914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했었던 최근에 2022년에 했었던 분들이 79점. 테일러의 리미티드는 9다. 914를 사서 일생을 쓰세요. 941생. 네.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가 914 기본 914 스커드로 적용해봤던 2021년에 79.5 사장님 차 인디질리언 인디언 로즈우드인데 브라질리언 같은 느낌도 난다 해서 저희가 인디질리언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스프루스가 이 리미티드 에디션 때는 싱커 레드우드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시티카 스프루스였거든요. 오늘은 러츠 스프루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싱커 레드우드예요. 이 러츠 스프루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러츠 스프루스는 자연 발생적인 교배종입니다. 화이트 스프루스하고 시티카 스프루스가 자연적으로 교배가 돼서 나온 건데 이 화이트 스프루스는 뭐랑 비슷하냐면 앵겔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앵겔만이랑 비슷한 이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화이트 스프루스 와 시티카 스프루스다 이러면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앵겔만과 시티카의 중간이다라고 하면 좀 감이 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응성이 반응성이 좋아서 에디론닥 스프루스의 특성도 느낄 수 있는 되게 유니크한 음향목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러츠 스프루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보다는 이제 테일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목재인데 이게 시티카 스프루스, 앵겔만 스프루스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도 역시 창립 50주년을 맞은 테일러의 914 이 빌더스 에디션이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측구판 모델이랑 혼두라스 로즈우드 2종의 모델 다음 시간에 하는 것까지 요 기타는 러츠 스프루스 다음 시간에 있는 혼두라스 로즈우드는 레드 싱커우드의 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뭐 914에서 알고 있는 최상위 스펙들은 그렇죠.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938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04.5cm, 무게는 2.19kg, 두께는 106mm에 9프레트 줄에 75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의 상판은 러츠 스프루스, 인디안 로즈우드 측구판에 사일런트 사틴, 이거 슥슥 소리 많이 안 나는 거. 네. 네오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고토 510 앤틱 골드, 멋진 헤드머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쪽 앞쪽의 헤드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헤드 너트는 블랙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 44.5mm, 새들은 미카르타, 스트링은 다다리오 XS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012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ES2 픽업 시스템의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화려하고 밸런스 있고 힘 있고 뭐 다 하네요. 네, 네. 다 했어요. 진짜 다. 말 그대로 범용 사운드 그 자체. 아, 좋습니다. 좀 더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저 앰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안 만지고 중음만 뺐습니다. 저는 9 시리즈를 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테일러의 그 중음역대 확 솟아 올라와 있는 그 캐릭터 같은 그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 사운드를 가장 잘 버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9 시리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에 플래그십이니까. 예. 저는 그 뭔가 약간 그 앰프 사운드도 듣고 다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화소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 색깔이 쨍해진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죠? 사운드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314 아까 듣고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에 몇 단계나 레벨업이 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 TV 광고할 때 보면은 그냥 일반 이렇게 TV 화질로 나오다가 화소가 딱 바뀌면 색깔이 확 살아나죠. 꽃 색깔은 막 꽃 색깔처럼 이렇게 밝아지고 생동감 이렇게 팍 네. 터지는. 좋습니다. 정말 생기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캐칭 더 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하죠. 네, 진짜. 느낌이. 그 몽환적인 느낌을 네.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표현해준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 들어요. 되게 그 유럽 쪽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성당 있잖아요. 네. 성당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햇빛 딱 들어오면은 안에 반짝반짝반짝 그런 느낌의 되게 블링블링한 사운드. 좋습니다. 고급스럽고 홀리하면서도 블링블링한 맞아요, 사운드. 맞아요. 좋아요. 네, 이거 그러면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런 이제 홀리한 느낌 그쪽 말고 저는 그 그리스의 산토리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산토리니라고 드리겠습니다. 산토리니, 알겠습니다. 저는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평균 79점. 지난번에 했었던 914 리미티드 레드 싱커우드, 레드 싱커우드 말고 싱커 레드우드 탑이었던 기타와 완전히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격대 더 올려볼게요. 이제 1,000만 원 위로 넘어갑니다. 대단합니다. 네, 다음 시간 모델은 치코파니, 혼두란 로즈우드의 상판은 싱커레드우드. 아주 뭐 이 뭐랄까 목재 스펙만 들어도 디자인만 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날지. 1,000만 원이 넘는 914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